비트코인이 지금까지 망할 뻔 했던 게 수십 번, 수백 번이에요. 근데 그걸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엄청난 자산인 거죠. 그리고 리플이나 이더리움도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살아남은 코인들을 선택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안 뛰어도 최소 다섯 배는 아무리 안 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낌없이 노하우들 MVIV 네. 네,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바닥과 상단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네. 그 이런 것들도 그 커뮤니티 그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막 나눠주시고 그러네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또 오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제 좀 시장의 흐름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이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고 있죠. 그 종환 작가님이 뭐 이렇게 딱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것들도 좀 있나요? 아, 말씀해 주시나요? 네, 그럼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매체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토큰 포스트랑 디지털 에셋에서 어떤 컬럼을 쓰는 것도 약간 그런 일환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토큰 포스트나 디지털 에셋이요. 네. 그런 데가 이제 약간 그 주식으로 따지면 한국 경제, 매일 경제 이런 데 그렇죠.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에셋은 뭐 제가 뭐 디지털 에셋 관계자는 아니지만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옮겨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드포크했다. 코인데스크 하드포크다. 비트코인처럼 하드포크하신.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디지털 에셋에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또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 필진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오시면은 또 좋은 정보들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좋은 정보들을 정말 좀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을 너무 많은 비용을 쓰지 말고 많이 알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댓글로 그 커뮤니티도 그 링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유를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또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앞서서 이제 시장의 호재와 뭐 네. 큰 흐름 그리고 천장과 바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지표들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이외에 또 중요 변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제 봤던 거는 거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옷옵션 채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이렇게 봤다면 지금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스택스 굉장히 뜨겁게 상승을 했죠. 알트코인. 네, 그 스택스는 뭐 알트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아, 그래요? 이게 스택스가 이렇게 많이 오른 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간단히 핵심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라는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스택스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전에 자 보세요. 비트코인의 용도는 이제 화폐의 어떤 결제, 거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자산으로서만 가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서비스가 태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부분은 그냥 화폐 간의 이동들만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D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 건 이더리움이었죠. 근데 이더리움의 입장에서 아니면 솔라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유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끌고 가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고안을 한 게 뭐 랩 BTC 같은 거, WBTC나 아니면 솔라나는 SBTC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이 BTC를 이걸로 바꿔 가지고 이제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개자에 대한 이슈들, 중앙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스택스가 왜 떴냐면 이 과정을 완전히 스마트 컨트랙트로 바꿔 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개자 이슈가 없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가고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 D앱이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혁신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택스를 뭐 레이어 2라고도 하는데 보통 스택스는 레이어 2, 엄밀하게 레이어 2는 아니고 레이어 한 1에서 2 사이 정도 있는 걸로 보통은 보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어 1.5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스택스라는 존재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택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스택스를 떡상시켜버린 이제 하나의 또 프로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디널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디널스 프로토콜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오디널스가 뭐냐면은 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이 트랜잭션에다가 뭘 추가할 수 있게 했냐면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이 레퍼런스를 추가한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사토시 단위로 굉장히 소액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디지털 아트라고 하니까 뭐 NFT 그렇죠 NFT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NFT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이랑 솔라나가 석권했죠. 이더리움이 거의 80몇% 90몇% 솔라나가 나머지를 점유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에서 NFT가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더리움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또 생각을 해보면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직접 했거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증권이다.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안전하고 SEC에서도 공격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데 지금까지 어떤 기술과는 좀 무관하고 서비스가 적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디너스에서 발행된 게 지금 10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벌써요? 그리고 유가랩스, BAYC가 이제 오디너스에서 발행을 한대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그렇죠. 예. 요트에서 지루한 유인원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야, 이거는 압도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 이것도 물론 상당 부분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됐는데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역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또 반면에 이더리움이 이제 상당히 위험해졌냐면 이더리움은 또 이더리움 나름의 또 호재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LSD라고 해서 유동성 스테이킹,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 스테이킹이 또 내러티브가 됐었는데 이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잖아요. 상하이 업데이트를 이제 3월 중에 이제 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스테이킹 되어 있던 물량들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이 대량 매도 폭탄이 이제 터질 수 있다라는 좀 상당히 납득하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 인출 가능하게 한다고 그 매도 폭탄이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저 반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행되는 양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채굴에서 POS로 바꾸고 나서는 진짜 훨씬 많이 줄었는데다가 지금 사용량이 늘면서 소각량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가게 되니까 이더리움은 어떤가요? 이제 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죠.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서비스다 했는데 같이 다 이제 서로가 이제 둘 다를 만족시키는 거죠. 비트코인은 자산이었는데 이제 서비스도 돼. 그렇군요. 이더리움은 서비스였는데 자산도 돼.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내러티브들을 우리들이 좀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시장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최근 흐름을 보면 이더리움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조금 다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기대감, 작년까지만 해도 불안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2월 들어서는 좀 기대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은 약간 이제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여전히 비트코인의 도미너스는 좋다.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네. 계속해서 이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며칠 있으면 또 옛날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얘가 떴다가 갑자기 또 가라앉았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면 결국은 레이어2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택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당장 올라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스택스는 엄청 올랐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업비트의 최고 수익률 냈죠.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게 타라는 말씀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프로젝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아, 네. 아, 이거 엄청난 호재 같기도 하고 정말 미래가 좀 기대가 되네요. 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게 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진짜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고 몇 가지 뉴스 중에서 오늘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악재는 없을까요? 악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규제 이슈가 가장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컬럼을 쓰자마자 크라켄 거래소가 터졌어요. 그래서 크라켄의 지금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미국 내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중단이 됐고, 그리고 뭐 3천만 달러인가 벌금도 낸 거죠. 근데 SEC가 지금 뭐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팍소스도 지금 그렇게 잡는데, 크라켄이 이제 또 얼마나 큰 거래소냐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다음이 크라켄이거든요. 세계 3위 거래소고, 그리고 이 연방 공인으로 이 가상자산 은행 자격을 최초로 딴 게 크라켄이에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로 받은 게 팍소스거든요. 근데 이 팍소스가 그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던 월가 거래소의 수탁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스텝이 좀 꼬이는 거죠. 그렇게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연준 입장에서는 이 SEC 입장에서는 이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묶어서 계속해서 좀 이 시장을 압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디파이는 한번 조정을 거치면 정화가 되고 더 그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중앙화된 디파이가 그럴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뭔가 다른 대안들이 나오고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SEC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리플과도 사실은 같은 지금 증권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증권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증권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디파이가 증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SEC가 그 리플을 증권이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크게 네 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돈이 투자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의 사업체라는 거고, 세 번째는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 제3자의 노력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이나 이런 데서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증권이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누가 감히 증권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냉정하게. 그렇죠.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시장을 신뢰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증권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그 있는 거죠. 리플 사람들은 몰랐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리플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예요. 리플은 여기에 대해서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줬다. 준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거의 일치하는 건데 아마도 패소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SEC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준 적이 없어. 아마 패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SEC가 그렇게 되면은 그 리플이 그렇게 되면은 SEC에게는 좋은 선례가 하나 남는 거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최근에 SEC가 테라 권도영 씨 기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이 테라 프로젝트가 전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예요. 스테이블 코인 UST 발행을 했었고 앵커 미러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권도영 씨는 숨어 지내고 있잖아요. 당연히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 나올 수가 없고 변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SEC. SEC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SEC는 승리한 선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부분들이 미 금융당국한테는 유리하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선례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사례를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당신들은 똑같아. 불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규제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아니 단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들을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물론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잘 돼야 되겠지만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한테는 이제 호재일 수 있는데 이 생태계 자체가 함께 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 하나만으로 보다는 이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 뭐 웹3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도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악재가 한 번에 왔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그거를 혼자서 정말 독주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살아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그렇게 됐을 때 SEC가 비트코인에게 시비를 걸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은 열외로 두고 나머지 알트코인을 그렇지, 때리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알트코인을 조지고 나면은 이제 비트코인 약간 맞아요.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규제 이슈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순망치한 이런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느낌으로 맞아요. 약간 기술이 없으면 이간실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막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글로벌적으로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제 SEC에서는 미국 내 소비자, 투자자들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SEC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거든요.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내가지고 너무 편견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SEC 내부 관계자들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게리 겐슬러의 지금 행보가 이 샘 뱅크먼 프리드와의 관계를 얻기 위한 거다라는 분석들은 실제로 미국 내 현재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이제 MIT 사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덮으려고 지금 강하게. 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심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왜냐하면 SEC 위원장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었던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올해 7월이랑 9월에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 이제 G20에서 이제 뭐가 하나 발표가 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의 어떤 금융권에서 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가령 FSB 금융안정위원회가 가장 커요. 금융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호 관찰론 이제 1위인 FSB와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이번에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까지 셋이서 뭉쳤다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서 글로벌 표준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IMF는 막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기까지는 이 규제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근데 또 미국에서는 또 자넷 옐런 같은 사람도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SEC 위원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다 달라요 얘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식의 규제가 나올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글로벌 표준안이 뭔가 나와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어떤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위기이자 기회고 이게 혼재돼 있고 맞아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만약에 또 시장이 그렇게 되면 그때가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에 대해서는 또 투자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올 수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순탄하게 상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내가 최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믿을 수 있으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주식이나 뭐 부동산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참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처럼 굳건하게 이미 좀 무거운 주식이 된 거랑 정말 신생 기업들이 막 진짜 막 엄청나게 성장하다가도 진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악재에 막 휘청휘청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는 정말 공부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순수하게 또 개인의 몫인 것 같고요. 그렇고. 맞아요. 앞서서 또 설명해 주신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그렇죠.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요 작가님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런 흐름대로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다가요. 네. 2025년이 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너무 지배적인 의견이죠. 네. 사실은.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일단 일정 부분은 좀 동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너무 많이 아세요. 이제 반감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2025년. 이게 이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학습이 되셔가지고, 제, 또 제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많이 학습이 돼서, 반감기 이슈가 이제 호재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일정 부분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반감기의 기본적인 개념은 공급량이 어쨌든 공급 속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채택이 늘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기본인데 문제는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서는 그게 안 되겠죠. 근데 이게 2024년 2월이 반감기란 말이죠. 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 연준이 이제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시장의 기조가. 아, 연준, 그렇죠. 연준이 피보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피보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반감기 이슈랑 맞물려서 그렇죠. 정말로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변수들이 이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반감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작가님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 2030년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보세요? 아, 사실은 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2030년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대답을 해도 되죠. 이게 뭐 흑역사로 남진 않겠죠.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라고 했을 때는 반감기가 무려 두 번이나 지나죠. 2024년에 한 번 지나고 2028년에 한 번 지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나고 채택이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아무리 안 뛰어도 최소 다섯 배는 아무리 안 돼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더 많이 지르면은 너무 이제 희망적인 회로니까 제가 진짜 스케일이 다른 분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서 너무 유명하신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대표이사께서는 2030년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48만 달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148만? 그거를 지금 이제 환율 계산해서 제가 어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한 18억, 19억 되더라고요. 1비트코인이요? 네, 1비트코인이. 그래서 어떤 기사는 100만 달러라고 하는데 148만 달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100만 달러라고 해도 이미 뭐 10억이 훨씬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해요. 테슬라의 그 이력이 있잖아요. 테슬라 이미 본인이 테슬라로 한번 엄청난 성공을 맛본 그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외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크에서 나온 그 ETF 상품들이 올해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최고가 대비 거의 60-70%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성장주 투자니까.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 할 때 ARKK 같은 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유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크의 캐시우드는 좀 믿어볼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2030년이라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 의견은 참고만 하셔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만약에 이게 믿음에 동의가 되시면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이게 엉터리다 그러면 투자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접점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들을 워낙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구태여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마시고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미국의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더 안정적인 가치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산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